출애굽기 3장 18절은 400년 고통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해결하는 400년 고통의 날.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 준비되는 날 해방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今天在座的各位都是要蒙受应允的人，因此各位准备器皿。저그 여기 오기 전에 35평인데 그 사실 35평 안 돼요. 좀 35평 지하 있었죠. 来这之前我们在35平的地下，其实还不到35平。 그래가 우리 중위자들 그런 얘기했습니다. 我们种植者他们这么讲。그24 전화 받는 그 간사가 있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님들하고 그거 아무도 없는 지하에서 누가 전화 받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하 그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항상 열어놔야 돼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연락 오면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하에 문 열어놓으면 내려와서 오줌을 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줌을 사면 닦으면 된다 그러고 항상 전화기를 갖도록 언제든지 교인들이 전화를 쓰도록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그래도 전화비 내면 된다. 진짜 맞는 말이요. 그때 전화 이제 찍는 거냐? 찍는 그 번호가 다 달라서 얼마 찍었던지. 그래도 이 주위에서 말이죠. 그 사무관사 데려놓고는 전화 받고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때 아마 저 첫 번째 그 사무관사가 아마 우리 정경 전문권사 동생 정경주 当时我们第一个那个干事就是我们全劝士的一个弟弟 이게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요. 이제 막 합숙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부산에서 이 본부를 두면 안 된다. 서울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이 기도하면서 이게 같이 협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니까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만 준비되면요. 역사를 납니다. 자. 이 보세요. 4대 만에 일어난 요셉인데 요셉은 이 그릇이 준비됐어요. 어릴 때 벌써 기도할 수 있는 서밋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아마 거의 예배 못 드리는 렘넌트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못 드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할 사람은 이게 준비됩니다. 일단 서밋이 준비돼요. 여러분 서밋 준비를 해라. 서밋 준비를 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걸 얻어내게 돼요. 그럼 굉장히 영적 파워가 쌓이게 돼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그릇이 준비하면 담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8절에 호렙산에서의 모세입니다.
各位都知道今天出埃及记3章1到18节站在何烈山的摩西 이미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已经不管是做还是做不到了.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미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在何烈山的摩西已经准备好了器皿.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那个时候神呼召了他.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응답받고 세계복음만 하나님 뜻이고요.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릇 준비한 겁니다. 各位. 做世界福音化是神的旨意，你们是确实的，所以准备好器皿。 자, 여러분 보세요. 各位，你们看一下。 그릇 준비가 뭔가 보세요. 准备器皿是什么呢？ 어른들은 잠을 자고 있는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서요. 大人们都在昏睡的时代，但是撒母耳躺在约柜旁。 다른 목동들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其他的牧童都在睡大觉，但是大卫有了属灵上警醒的时刻。 예, 이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只要器皿准备好，神会来做工。 이게 오늘 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这是今天关于摩西的事情。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各位都知道，从那一刻起，神来做工。 자, 그릇 준비된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出来了准备好器皿的重要人物。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왔어요. 그 앞에 교회는 안 됩니다. 그릇 준비된 교회가 나왔어요. 앞에 교회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他们说什么？哎呀，彼得怎么能去外邦人的家呢？그 그릇 가지고는 안 되죠. 拿着这样的器皿不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얘기했는데, 아, 그 시간 표현이 이래 되는데 왜 이방인 집 와서 식사를 하세요? 했냐 물었어요. 神讲了世界福音化，不该说啊是这个时间表，但是他们却追究说为什么进了外邦人的家。 그거는 유대인 그릇이요. 那个是犹太人的器皿。 예, 그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안디옥 교회 준비해요. 那个时候因着死地反的话呢，神准备了安条教会。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이 여러분 부모님들 얘기 듣고 막 상처 집에 그 그릇 가지고는 안 돼요. 各位 렘넌트，如果听了父母的话，伤心啊，怎么样，离家出走，拿着那个器皿不行。 그것은 암만 임마누엘 교회 다녀도 그 그릇 가지고는 겨우 밥 먹어요. 再怎么上以马内利教会也是，你拿着那个器皿结果不行。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허도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이래야지. 전혀 상처받았고 말이야. 이러면 그건 그릇이 아니에요. 本该说啊，直到现在养育了我的父母真的感谢父母，我该怎么向父母尽孝道，享受世界福音化？但是总是不断的说我很受伤，拿着那样的器皿不行。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느냐? 爸爸，你 为什么 只喜欢 约瑟？ 그게 형들 삐지거든. 그 그릇 가지고는 안 돼. 所以哥哥们闹别扭了，拿着那样的器皿不行。 아시겠죠? 知道了吧？ 그릇 준비를 해야 돼. 准备器皿。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실력을 많이 닦아야 되냐? 아닙니다. 这不是什么困难的，我要准备很多的神马并非如此。 그릇 준비하자면 하나님은 즉각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准备好器皿的话，神立马做工。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今天神说要去献血祭。 이 말씀 하실 때 이 얘기를 했어요. 讲这番话的时候说了这样的内容。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你们要去跟长老们讲。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这句话是什么意思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这句话非常重要。 전 교인 말씀 캠프를 해라. 要让全教友来做话语的 캠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하래서.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듣고요. 자기 밑에 있는 이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밑에 사람이 얘기나 듣고 가족에게 전달했어요. 가족이 듣고 아이들에게 전달했어요. 뭐 말입니까? 피제사. 양의 피 바른 걸. 그러니까 막 흑암 세력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날에 많이 전달되는데 전 백성에게 피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장로님들 많은 중직자를 가지고 말씀 포럼 조직을 짜라.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 와도 생에 소식도 없는 거하고 매주 메시지가 소통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各位你们来教我也是毫无消息但是和每天的这会员forum简直是天壤之别 예, 여러분 회사에 단 한두 명이 말씀을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역사를 나요. 你的一生拿着一两个人来做话的天的话也会完全不一样 이거 했는데 해방되는 역사를 났어요只是做了这个兴起了解放的作为 그것도 400년 고통이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피 제사들로 백성들 함께 나가라.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언약입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해라. 그 말입니다. 내일 여러분 캠프 하지요. 전교인이 캠프 해라. 내일 제가 강의 1강, 2강 하겠는데 여러분이 캠프 나가는 게 문제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各位出去不重要,重要的是要拿着什么? 암만 현장 나가도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再怎么去现场,你拿着错的,那不行. 여러분 현장에 그냥 따라만 가서도 정확한 걸 붙잡고 따라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열 가지 기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같이 힘을 가지고 캠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교회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캠프하는데 뭐, 여러분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의 허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혹시 시간 없으면 못 오는 사람도 기도를 같이 하세요. 가능하면 내일 나와서 생애 최고의 메시지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열 가지 기적이 애굽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온 애굽에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죽이는 재앙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어떤 재앙이라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열 가지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드디어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노예된 데서 해방되는 역사를 났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의 캠프에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났습니다. 그걸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8장 그냥 말이 아니요. 전 장로님들이 전해서 전 교인이 말씀 캠프해라. 양의 피 제사 드리는 날 내가 근능의 손으로 함께 하리라. 정교인 전도 캠프를 그러고 그때부터 광야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되었어요.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전 교인이
선교 캠프 해라. 그게 뭔지 압니까? 전 교인이 성교 캠프 하는데 이게 바로 성막 운동이었어요. 이걸로 이어진 겁니다. 피제사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라. 자, 이 소문이 계속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이 빛의 능력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28장까지 이게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세밀하게 만들도록 24장, 25장, 26, 20, 28장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이 움직일 때는 성막부터 앞세워 움직이라. 백성들이 진행할 때 성막 중심으로 가라. 민수기 10장 36절에서 43절.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집을 성막 중심 방향으로 지어라. 모든 백성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 그리로 창을 문을 다 향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그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아론이 꽂은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게 단계였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 성막 안에 있었어요. 이런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준비를, 그릇 준비를 해라.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는 걸 체험하면서 하자. 준비하세요. 축복받을 준비. 여러분의 사업에 이대로 역사에 날 겁니다. 왜냐? 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언약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진짜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 채우게 돼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릇이 이 이야기를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말해서 전 백성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것을 전 교인들이 전 백성이 체험하도록 만들어라. 이 소문을 전 세계 내도록 성막 운동을 펴라. 이게 성전입니다. 목사님 237개 나라 올라오면 여기서는 못 지을 건데요. 물론 크게 지면 좋습니다. 237개 나라가 한목에 오진 않습니다. 한목에 오면 더 좋지만 한목에 왔다 이러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집 다 내놓고 다 우리 집에 자도록 해야 되겠죠. 그 어떤 나라는 또 있잖아요. 또 약간 또 같이 모아도 더 좋아요. 이게.
어느 같이 선 사람끼리 같이 모아두고 이렇게. 분명한 거는 그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237개 나라 사람을 걸었을 준비했겠냐.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수님들 그날 빨리 말씀 포럼 팀을 짜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짜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성취 팀을 짜라. 이래야 그 속에 237개 나라 사람이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릇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게 아니고 막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말씀 성지 팀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237개 나라가 와서 문화를 바꿀 준비를 해라. 문화 캠프 팀입니다. 이걸 준비해라. 그런 준비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어서 잠자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집들 가서 언약 보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운동 성경도 해야 돼요. 그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 몇 개 딱 준비해서 가지고요. 그게 언어 공부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언어 배웁니까? 몇 개만 돼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만 줍니다. 아이고 지금 너무 다 연차 怎麼 學習語言? 아, 준비 幾句就行了. 總之 得讓他們吃飯, 對吧? 제가 저 해운대 여 가니까 해운대가 먹자 골목 있잖아요. 외국인들 많이 와요. 이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들 영어 잘해요. 알고 봤더니 먹는 거 몇 개만 잘해요. 그래도 돼요. 옛날에 우리 집에 성종이 신에 조금 안 할 때 이 영국의 사명자 왔거든요. 그 영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예요. 예, 소문 듣고 우리에게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 사명자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당도 없지. 잠시만요. 우리 집에 데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다닐 때는 괜찮아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식구들 가서 이렇게. 혼자가 밤에 얼마나 심심하겠어. 밥 되면 내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때 이야기하면 그걸 말인데 이거 얼마나 심심한 그 훈련 뒤로 다니는데 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일곱 배 뛰니까 자기가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대. 그래, 조금씩 쉬게 해달라는 거라. 그래, 우리 집에서 혼자 하면 대화 안 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요, 이 딱 음식도 그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김인숙 권사님 집에 보신탕 끓였어요. 그래, 이 친구 이름이 맥스인데 오늘 그 보신탕 먹으러 간다 이 말하면 기절한다니까요. 맛있는 국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왔는데 김인숙 권사님이 얼마나 국을 잘 끓였는지 이 보신탕 국을 끓였다니 국을 끓인데 막 뭐가 너무 맛있어요. 이 친구요 그걸 막 단번에 다 먹어버려. 보신탕이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럼 맛있던 양이 확 쳐내려. 그러게 우리 한국 수프예요. 네, 갈 때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 얘 하면 토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닌데 이제 혹시 이 친구 만나면 이제 해주려고요. 왜냐면 뭐 그 지금 그 20년 넘 30년 다 돼가는데. 뭐. 네가 그때 먹은 그게 보신탕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제 세계 사람들 올 준비를 조금만 해도 되잖아. 실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전 세계로 저 소문이 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상하다 말이야. 저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아, 이스라엘 민족이 저 광야길을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 성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동했어.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전 세계 소문 들렸어요. 자, 그 소문이 들리면서 누구 귀에 들어갔냐? 라합 귀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라합 귀에 들어가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이 많은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막 세계 선교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이게 이만우 교수 한 이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일 캠프 때 얘기하겠는데 죽도록 해도 실패하는 거 있어.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성공하는 거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뺏어 가지고 차지하고 있던 일곱 족속 31 왕이 간담이 녹아 버렸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간담이 녹아 버렸어요. 没有什么可征战，他们肝胆都消化。 예. 그러니까 여기 의사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간담 녹아 버리면 못 걷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면 그대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아버려요. 전 세계 흑암의 근세들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 앞으로 계속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주로 성막과 언약궤와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1부, 2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조금 기도하시고요. 일주일 동안에 아침이나 조금 포럼 해보면은 각인돼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 살린 치유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에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건축도 중요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제자와 렘넌트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신아, 우리 정 찬미와 헌신 归于 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포럼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일이지만은 237개 나라 살리는 데 쓰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 세계 흑암을 막고 전쟁을 막고 테러를 막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다민족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그릇 준비할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잡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